아, 뭔 살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네. 빨아도 빨아도 남아있는 얼룩하며, 치워도 치워도 남아있는 쓰레기하며. 초보댁, 아침부터 바빠 보이네. 아니, 고수댁엔 가정부라도 드렸어? 동네 살림고수가 팽팽 놀고 있고 말이야. 살림하는 거 맞아? 초보댁, 살림도 다 요령이라고. 요령? 청소할 땐 최신식 진공청소기, 설거지할 땐 식기세척기. 살림은 장비빨이지. 그래서 다 샀는데 왜 집안일은 끝이 안 나지? 아니, 그렇게 살림템이 많으면서 살림한다는 남자가 EM은 몰라? EM? 어? 혹시 EDM? 청소, 설거지, 빨래, 음식물 처리까지 EM만 하면 살림이 훨씬 수월해지는데, 아, 이걸 모른다고? 오마이갓. 아, 그러니까 EDM, 아니 그 EM? 그게 당최 뭐길래 이 난리야? 난리 안 나게 생겼어? EM은 말이야,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항산화 물질이 있는 광합성 세균과 나쁜 미생물을 억제하는 유산균, 효모를 조합해 만든 사람에게 유용한 미생물이라서 오염물질은 먹어치우고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이걸로 비누를 만들면 피부도 막 촉촉해지더라. 아니, 아침부터 이 집안 먼지 털어내느라 피부 관리는 커녕 이 팔이 빠질 지경이구만. 아니, EM이 뭔데? 그 비누도 만들고 청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천일염과 백설탕, 옥침수와 EM 원액을 섞은 후 3, 4일 배양한 것이 바로 EM 배양액이거든. 이런 EM을 약 100배 정도 희석해서 냉장고나 세차, 유리를 닦으면 그냥 막 반짝반짝 난리 난다고. 100배? 예를 들어 EM 10ml와 물 1L를 섞으면 100배 정도 희석이 되는 거지. 단, 흰색 가구에 사용할 때는 EM 1ml와 물 1L로 섞어 1000배 정도 희석을 해야 돼. 아니, 살림 꿀팁 알려줬더니 환호를 해도 모자를 파네. 웬 한숨? 사실 지금 가장 번거롭고 귀찮은 화장실 청소가 남았거든. 아, 이 물때며 곰팡이며 미쳐버리겠는데 이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아, 이 사람 참 미쳐버리겠네. 아,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지? 알려준 것처럼 EM 배양액을 100배 희석해서 변기, 세면대, 바닥에 뿌려서 청소해봐. 화장실이 그냥 반짝반짝! EM 배양액이 하수도 배관으로 흘러가면서 악취까지 싹 제거된다니까? 우리 집 화장실이 맞나 싶어 놀랄걸? 아, 그럼 EM 배양액은 청소용으로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로 비누도 만들고 입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설거지나 빨래 같은 걸 해도 되나? 그래서 초보댁처럼 하나만 알면 초보! 하나를 알고 두 개, 세 개까지 알면 나처럼 살림 고수가 불리는 거지. 이게 몸에 좋은 미생물로 만든 천연액이라고 말했잖니? 수세미에 세제만 묻혀 사용하면 세제 낭비도 심하고 잔여 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 세제에 친환경적인 EM 배양액을 1:1로 섞어서 설거지하면 기름때도 쉽게 제거되고, 거기다가 보송보송해. 이거 보여? 그거 보이냐고? 그거 어제 입었던 옷 아니야? 근데 어제 보였던 얼룩은 안 보이네. 혹시 새 옷 샀어? 에헤, 그럴 리가. 빨래할 때 EM 배양액을 300ml 정도 넣고 불림 세탁하면 이렇게 오염 부위도 깨끗해지고 세제도 절반이나 아끼게 된다고. 단, 흰옷엔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와, 이거 그냥 대박 살림템이네. 그래서 엄청 비싼 거 아니야? NO! 시흥에서는 EM 배양액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어. 뭐? 시흥에서 EM 배양액을 무료로 준다고? 도대체 시흥 어디서? 바로 시흥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올려보복지센터, 여성기술센터, 월급문화센터, 하중동국민체육센터, 군자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도서공원, 사냥이동동호단 등. 내가 사는 곳 가장 가까운 EM 배양액 보급시설을 알고 싶다면 위쪽으로 전화해봐봐. 아니, 이런 대박 살림템을 꽁꽁 숨겨두고 있었다니 진짜 너무하네. 누가 숨겨? 이미 시흥에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정왕호수공원, 과림저수지, 무랑저수지 등 시흥 주요 하천에 EM 배양액을 보급하고 있고, 악취가 많이 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환경미화 타운에서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 좀 생각하는 시흥 주민들은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구에 EM 배양액을 분무기로 뿌려서 악취 제거제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그렇다면 이번에 EM 배양액을 왕창 받아와서 아예 몇 년 두고 써야겠다.
그러면 생활비를 얼마나 아끼게 되는 거야? 잠깐! 생활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어. EM 배양액의 유효기간은 두 달 정도라는 거. 희석 후에는 24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상온 15도에서 20도에 보관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지 마세요. 꼭 살림에 양보하세요. 아니, 대박 살림템 EM 배양액.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진정한 살림 고수라면 집에 EM 배양액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빨리 받으러 가야지. 왜 잠깐! 아, 우리 집도 딱 떨어져서 다시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